힘차게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2024년 첫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신앙을 잘 지켜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줄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회심하고 결국 목회자까지 된 저자 조정희 목사는 신간 왜 예수인가를 통해 크리스천이 된 과정을 전합니다. 일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총 12강에 걸쳐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저자는 크리스천의 일상 속 예수는 꿈을 이뤄주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도 크리스천은 일상에서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성경 잠언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지 제시한 조언서입니다. 특강 잠언은 저자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잠언을 해석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은 책입니다. 잠언을 처음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분석해 원문 그대로의 뜻을 제시해줍니다. 영국 덜엄대학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일상에서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잠언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15세기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훈련 지침서로 사용됐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번역 출간했습니다.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114가지로 나눠서 전합니다. 저자는 아그네텐베르크 수도원에서 92세로 소천하기 전까지 평생을 성경 필사와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